자, 그러면은 사체 중에서 전환사체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복합 금융상품 그러는데, 복합 금융상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인데, 복합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복합금융상품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전환사채다 이거지. 전환사채. 이것도 얘들은 또 현행회계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전환사채. 그럼 전환사채라는 건 뭐냐면은 회사가 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고 일반 사채 같이 원금으로 상환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을 해줄게. 이게 바로 전환사채다 이거지. 전환사채. 주식으로 줄게. 에? 원금 상환이 아니고 주식으로 줄게. 그걸 전환사채다 그래. 그럼 전환사채가 일반 사채보다 더 좋은 건데,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들, 투자자 입장으로, 전환사채는 서로 살라 그래. 투자자 입장으로 주가가 막 상승을 하더라 이거지. 그 기업의 주가가 막 상승을 하더라. 그때 잽싸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이득을 올릴 수가 있는 게 전환사채다 그래. 투자자 입장으로 계속 이제 이자 받고 있다가, 사채니까 이자 받고 있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더라 그때 잽싸게 주식으로 전환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이득을 올릴 수가 있는 게 전환사채야. 그래서 액면 이자는 적어. 이자는 조금밖에 안 줘. 그래서 표면 금리는 낮게 책정된다 그래. 액면 이자는 조금밖에 안 준다 이거지. 일반 사채보다 그렇게 많이 안 준다 이거야. 표면 금리는 낮게 책정이 된다 그래. 투자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발행자 회사 입장으로 한번 보면은, 전환사채를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전환사채라는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준다 이거지. 부채를 갚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전환을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재무구조가 건전해진다 그래. 왜? 부채를 갚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을 해주니까 부채 비율은 감소가 되고, 그지? 자본은 증가가 되고, 그래서 재무구조가 건전해진다 그래. 부채 비율이 감소된다 이거지. 주식으로 교환을 해주니까. 그래서 일반 사채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을 한다 그래. 일반 사채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이 된다. 이게 발행자 입장이야. 회사 부채를 안 갖고 주식으로 전환해 주니까 부채 비율이 감소돼 버리지, 그지? 이게 발행자 입장이다 이거지. 이거 복합금융상품. 그러면은 전환사채의 종류를 한번 봐보자. 전환사채의 종류 어떤 게 있냐면은, 액면으로 전환해 줄게. 액면 상환,
조건부 전환사채. 상환할 때 할증금을 더 줄게. 거의 요거야. 상환할증 조건부 전환사채. 할증금을 더 줄게. 요거, 응? 보장해줄게. 보장, 보장. 수익률을 보장을 해줄게. 보장 수익률. 할증금을 상환할 때 할증금을 더 줄게. 죽이는 거야. 상환할증 조건부. 전환사채가 있는데 그러면은 액면상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사채 일반사채하고 똑같아. 어차피 이자율도 일반사채 이자율 적용할 거야.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우리 아까 했던 거. 그거 적용하기 때문에 액면에다가 만기 현가율을 곱하고 액면 이자에다가 똑같잖아. 연금 현가율을 곱한 거. 이게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다 이거지. 전환사채의 현재가 똑같잖아. 일반사채고 이건 액면으로 줄게. 액면 상환 조건부. 그런데 거의 상환할증 조건부야. 할증금 더 줄게. 할증금 만기 상환할 때 할증금 더 줄게. 그러면은 상환할증 조건부는 현재 가치가 액면 총액에다가 만기 현가율을 곱하고 현재 가치 액면 이자에다가 연금 현가율을 곱하고 할증금 더 준다 그랬으니까 상환할증금에다가 할증금에다가 요건 만기에 더 줄 거니까 만기 현가율을 요렇게 곱해서 요게 상환할증 조건부 사채 발행가액 현재 가치 요렇게 현재 가치 우린 요걸 배울 거다 이거지. 요걸 할증금 더 줄게. 만기에 더 줄게. 만기현가요. 그리고 이제 사채하고 똑같은데 회계처리가 약간 좀 틀려 애들은. 전환사채는 현행회계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를 해보면은 자 일단은 요게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마이너스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 요거 뺀 거 있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 요 구해서 뺀 거, 요걸 갖다가 전환권 대가다 그래. 전환권 대가다. 그래서 전환사채라는 부채하고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조정 항목, 자본하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합금융상품이다. 그래. 전환사채라는 부채와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복합금융상품. 그래서 항상 전환사채 할 때는 전환권 대가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권 대가는 발행가액에서 전환사채 현재 가치. 구해서 뺀 걸 전환권 대가 요거 먼저 한 다음에 회계처리 연습을 해야 돼. 전환권 대가를 따로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처리 봐봐. 1월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현행에게는 요래 전환사채 요거 그대로 발행가액 현행에게 발행가액 그대로 현금 발행가액 이렇게 똑같이 적어 얘들은. 현행에게는 그냥 발행가율로 똑같이. 그 다음에 가서 상환할증금 더 줄게. 요 상환할증금 더 준다 그랬으니까 할증금하고 요 전환권 대가 현행에게 전환권 대가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요걸 전환권 조정 이렇게 전환권 조정 이렇게
우리 전환사채 현행에게 IFRS는 요거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 상각고원과 상각고 이렇게 갈 건데 또 현행에게로 나오니까 상환할증금하고 전환권 대가 구해서 더해서 요걸 전환권 조정 그 다음 썼던 일반 사채하고 똑같이 해주면 돼 봐봐 12월 31일 날 유효이자 이자 비용 유효이자 유효이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액면이자 줘야지 현금 이렇게 주고 얘는 사채 할인바람 차금이 아니니까 전환권 조정에서 그 차이를 전환권 조정에서 계속 빼나가는 거야 이렇게 차금이 없으니까 전환권 이렇게 현행액으로 내는데 뭐 현행액으로 일단 배워야지 IFR 됐으니까 상각공과 현재가치로 현재가치로 그런데 주가가 막 올라가더라 이거지 전환을 해버렸다 주식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더라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이제 재무상태표에 가서 전환사채 차변으로 이렇게 지우고 전환시 주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주식을 발행해 주더라 이거지 그럼 주식 발행하면 뭐야 자본금이잖아 그지 자본금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채하고 똑같이 상환하고 똑같이 이거 전환이니까 재무상태표에 가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계정 남아있는 거 다 지워야지 전환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요거 남아있는 거 전환권 조정 대변으로 이렇게 지우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남아있지 요거 두 개 남아있지 대변에 지우고 상환할증금 이렇게 지우고 전환권 대가 지우고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 요거 세 개 그 다음에 그 차이를 갖다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초과된 금액이다. 그 차이를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 그래서 전환권 대가는 전환 시 주식 발행 초과금에 가산한다 그래. 전환권 대가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전환사채야 전환사채. 용어만 살짝 틀리니까 일반 사채하고 에? 방식만 알면 다 풀지 뭐 이거 그러면은 일단은 251페이지 한번 봐보자 251페이지 전환권 대가를 한번 구해봐라 3일은 디지털 위성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2년간 급속한 매출 성장을 이루었대. 이로 인해서 공장을 확장하기로 하였고 12월 말 결산인 이 회사는 1월 1일 다음과 같은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에 전환사채를 액면으로 발행했대.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은 15% 그게 일반사채 이자율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현가율 나와 있고 액면 금액이 얼마야 이거 100천억씩 100억 해지 말고 그냥 만원으로 해놔 지워버려 만원 표시이자 7% 줄게 일반 사채의 시장이자 15% 봐 그지 표면금리가 낮게 발행금액 만원 만원에 발행했다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봐봐 9번 원금 상환 방법 상환 기일에 액면 금액의 116.86%를 일시 상환함. 그럼 16.86% 할증금 더 주겠다 그 소리야. 16.86% 할증금을 줄게. 더 줄게.
그러면 일단 봐봐.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액면 만 원에 대해서, 만기 현가 가라 그랬지. 액면은 만기 현가. 그러면은 3년 후에 1원의 현재 가치가 0.6575 세 번째. 이건 알잖아. 이제 일반 사채 똑같으니까. 6,575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 구해야 되겠지. 그지?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 그럼 액면 이자 표시가 7% 준다 그랬으니까. 그지? 만 원에 7%, 700원. 얘는 매년 들어오는 거니까 연금연가 찾아가야지. 2.2832.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 1,598원. 그 다음에 할증금을 더 준다 이거지. 할증금에 대한 현재 가치. 그러면은 액면에 16.86% 더 준다 그랬으니까 1,686원. 그죠? 만기에 받을 거니까 만기 현가율 0.6575. 1,109원. 이게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야. 전환사채 현재 가치. 그럼 6575, 6575 플러스 1596, 1596 플러스 1109, 1109는 9280. 이거 틀린 것 같은데. 6575, 6575 플러스 1598 플러스 1109는 9282네. 그지? 9282. 이렇게 됐지, 요거? 현재가 지금 똑같잖아, 현재. 상환할증만 하면 되지. 이제 분기 연습해야 돼. 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발행가액이 얼마에 발행했느냐. 발행가액 만 원에 발행을 했다. 발행가액 마이너스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 이걸 갖다가 전환권 대가, 이렇게. 그러면 718. 또 따로 이렇게 구해놔야 되니까 전환권 대가는 발행가액에서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 뺀 걸 전환권 대가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분기 연습만 하면 돼. 1월 1일 날 전환사채를 현행에게 발행가액 만 원에 이렇게 발행을 하고 현금 만 원 현행에게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렇게 현재 가치로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상환할증금 이거 미래 가치 그대로 적는 거야. 현재, 이건 이제 전환권 대가 구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 한 거고 현행에게는 상환할증금을 미래 가치 그대로 1,686원 이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전환권 대가 718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합쳐 갖고서 전환권 조정 이렇게 2404 이렇게 전환권 2392 맞지? 2404 이렇게 전환권 조정. 이게 현행액이야. 현행액. 한 번 더 해보자. 12월 31일 날 유효이자 이자 비용 액면이자 7% 700원 일단 현금 한 번 주고 유효이자 현재가치 9282
파리에 유효이자가 몇 프로짜리야? 15%짜리 시장이자. 그게 유효이자야. 928이 곱하기 15%. 1392. 여기까지 내놔야 돼. 1392. 그러면 요 차이를 갖다가 차금이 아니니까 전환권 조정에서 6392. 뭐야? 6392야? 692? 692 이렇게 전환권 조정해서 차금 상각 대신에 계속 빼나가는 거예요. 됐죠? 공개 요거 물어보니까 여기까지. 이건 4차하고 똑같고. 이것만 싹 연습을 해.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것도 회계 처리는 똑같아. 용어만 틀리고. 그런데 얘는 전환사채하고 관객 전환사채는 전환을 하는 거야, 주식으로. 그죠? 글자 그대로 해봐. 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은 그걸 내가 행사 가격으로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준 채권이야. 다른 게 없어.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면은 그 주식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 주식을 행사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준 사채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야. 그럼 전환사채는 전환을 하면은 부채가 이렇게 감소가 되잖아. 얘는 그런 게 없지. 주식을 새로 살려면은 죽음을 납입을 하고 돈 내고 그냥 주식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준 채권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다 이거야. 다른 거 아니고. 얘는 전환되고 소멸되고 그런 게 없는 거야. 이건 IFRS를 한번 해보자. 똑같아. 이건데 용어만 틀려.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 현재 가치로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대가 이렇게 용어만 틀려. 용어만. 그 다음에 발행가액 현금. 원래는 IFRS 얘도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 전환권 대가 이게 IFRS야. 이걸로 해보자. 전환사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현재 가치하고 발행가액 차이 전환권 대가 이게 이제 3년짜리다 그러면은 상각권가 현재 가치로 유효이자율법은 상각권가 유효이자율법은 상각권가 딱 액면이 되는 거야. 실무가 이걸로 해주고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정도밖에 안 물어보니까 전환사채는 부채가 감소가 된다 전환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그런 게 아니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한 채권이다. 그러니까 이자 받고 있다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그걸 내가 행사가격으로 싸게 돈 내고 죽음을 납입하고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한 거지. 절대 다른 게 없는 거야. 소멸되고 그런 게 없다. 그거 물어봐. 그거. 그건 소멸이 없다. 소멸이. 자, 그래서 다 끝났고 이제 연습 문제 가서 찬찬히 하면은 부채가 이제 충당 부채만 하면은 딱 끝나지 뭐. 부채도 사채 끝났버리면 부채 끝난 거지. 사채 끝났어. 그럼 자본 쉽고 오늘 어차피 자본 나가니까 자본이야 뭐 쉽지 뭐.
이제 아무데나 들어가서 강의 들어도 돼. 공인회 계사반, 세무사반, 감평사반, 아무데나. 세무공무원 쪽이든 뭐. 다 100점이지 뭐. 좀 길 뿐이지. 공인회에서 세무사 문제는 좀 길어. 우리 문제는 짧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한 262페이지 한번 봐보자. 262페이지. 다음 중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금융상품이란 정기예금 적금과 같은 정형화된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맞아 틀려? 맞지요? 계약상 권리 자체가 금융상품이다 그랬지? 자,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은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니지,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있지? 금융부채. 요거 요런 거는 금융부채로 안 봐. 선수 선급 금융상품으로 안 보는 거야. 선급 선수 법인세 뭐해? 법인세 뭐 충당부채 대표적인 거 요런 거. 에? 상대방이 있어도 이거 국가잖아. 국가 그지?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있지만 보증해 주는 거고 이런 거는 금융상품으로 안 봐. 선수 성급 미지급 법인세 충당부채 이런 거 이런 거는 금융상품으로 안 본다. 근데 매입채무 당연히 미지급금 무조건 금융부채지. 상대방 있고 그 다음에 가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자에게는 금융자산을 생기게 하고 산 사람, 회사, 상대방, 발행자에게는 금융부채나 금방 사채를 발행하면 금융부채, 그지? 하거나 지분상품, 주식을 발행하면은 지분상품을 생기게 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으로 금융상품을 정의한다. 맞잖아. 모든 종류의 계약. 그러나 요 정도는 빼라 이거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맞고. 다음 중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채 찾아래. A사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 그건 자산이지. 그지? 금융자산이지. 부채가 아니지. 매출채권. 뭐 회계 원리잖아. 회계 원리. 자,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유가니까 우리가 샀네. 그지? 기타 공정 금융자산, 단기 공정 금융자산. 자산이지. 자, 500만 원을 받고 자기 지분 상품 100주를 발행해 주기로 한 계약. 자, 수량과 금액이 모두 확정됐지? 이거 뭐야? 지분 상품. 수량과 금액이 모두 다 확정돼 있죠? 부채가 될 수 없지. 어제 했잖아. 수량, 금액이 모두 확정. 지분상품 한쪽이라도 확정이 안 됐다? 금융부채. 이거 둘 다 확정이 됐으니까 자본이다 이거야. 자본 지분상품. 자, 자기 지분상품 100주를 1개월 후 공정가치 80%에 발행해 주기로 한 계약. 수량은 확정됐는데 금액 없잖아. 그죠? 금융부채. 또 우리 시험에서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수량 금액이 다 확정이 되면 자본 지분상품, 한쪽이라도 확정이 안 되면 금융부채. 그거 딱 물어보는 거야. 그것만 딱 하는 거 맞힐 수 있지. 자, 3번에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을 써놨네. 복합금융상품.
다음 중 사채 보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보통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답 써있어 또, 그지? 전환 사채. 다음 중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요 정도. 선수, 성급, 법인세, 통당부채. 요 정도. 에? 그럼 미지급금 금융부채. 사채 당연히 금융부채. 미지급 법인세 아니다 이거야? 차입금 금융부채. 선수금 아니고 충당부채 아니고. 뭐야? 디귿, 미음, 비읍. 이 정도면 답 맞히지. 자, 다음 중 당기 공정 금융부채의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당기 공정 금융자산 반대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돼.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거. 당기 맞잖아. 당기. 최초 인식 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등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다. 단기적 이익 등 목적. 단기 맞잖아. 실제 운용 형태가 장기적 이익 등 목적이래. 그건 단기 안 되지. 그지? 상가공과가 되겠지. 틀렸고, 최초 인식 시점에 단기 손익 인식 항목으로 지정한다. 한번 지정하면. 재분류 안 된다 그랬어. 다른 걸로. 단기로 지정한다. 맞고. 자, 7번에 가서 다음 중 단기 또 단기 매매 금융 부채의 예가 아닌 걸 찾아라. 단기가 안 되는 걸 찾아라. 위험 회피 수단으로 회계 처리하는 파생 상품 부채. 자, 우리가 뒤에 가서 파생 상품 가서 위험 회피 회계 배워. 일반 회계보다 특별 회계야, 그건. 특별 회계가 위험 회피 회계야. 금융 회계 파생 상품. 그 뒤에 가서 배울 거야. 파생에서 위험 회피 회계는 단기가 될 수 없다. 단기가 될 수 없다. 뒤에서 배우고 공매자가 차입한 금융 자산을 인도할 의무 단기.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의도 단기. 최근에 실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대. 단기. 자, 지금부터 이제 사채 회계 처리 연습을 하자. 그러면은 3.1은 2001년 초에 만기 3년 표시 액면이자 없네. 그지? 표시이자 모르고 액면 10만원의 사채를 현재같이 나왔잖아. 87,565원에 할인 발행했다. 사채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는 나왔는데 액면이자가 안 나왔다. 10%라면 2001년 말에 3일에 재무상태표상 사채에 순장부가에 봐. 상각원가 1년 후에 상각후 원가는 얼마냐 그랬잖아. 그지? 장부가에. 그러면 이제 연습. 자, 1월 1일 날 사채를 10만원짜리를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유효이자 10% 현재가치 87565 받아온다 이거지? 현금 87565 그러면은 10%보다 지금 시장에서 더 달라 그랬겠다, 그지? 10% 줄게 그랬더니 안 돼, 니네 회사는 위험해. 몇 프로 달라나 보자. 아니, 10% 아니지, 참. 10%인데 액면이자가 몇 프로인가? 에? 그러면 요 차이를 갖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2,435원. 요까지는 되지? 그러면은 현재 가치를 구해보는 액면이자 구할 수 있잖아. 액면 10만원 곱하기 만기 현가 곱해라 그랬지? 10% 쭉 찾아가니까 3년 후에 1원이 0.75131, 0.75131 하면은 75,131원. 여긴 되지?
액면 이자 모르잖아 지금. 액면 이자 x 곱하기 액면 이자 일단 뭘 곱했어? 연금 현가를 곱했지? 연금 현가율 2.48685. 오는 요거 두 개 더해서 나온 게 현재 가치 아니야? 87565, 그지? 87565 나온 거. 그러면은 87565 마이너스 75131 하면은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가 12 12434 액면 이자 나오네, 그지? 나누기 2.48685 액면 이자 4,995,000원 액면 이자 5,000. 그러면 액면이 얼마야? 액면이 10만원짜리 아니야, 그지? 10만원짜리인데 액면 이자 5,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몇 프로야 이자율? 5%네 액면 이자, 그지? 이렇게도 구했지. 자, 표시 이자 5% 줄게 그랬더니 안 돼, 니네 회사는 위험해 10% 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이제 유효 이자 이자 비용 액면 이자 5,000원 한번 쏴주고 현재 가치 87,565원에 유효 이자 10% 8,757원 요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757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물어봤어? 상각고원가 물어봤잖아 장부가에. 그러면 87565 플러스 상각한 거 3757는 상각고원가 91322 그 다음에 또 가면 되고 시험이야 뭐 요정도밖에 안 물어보지. 연속 상환 사채는 갚은 거 빼고 상각고원가. 갚은 거 빼고 상각고원가. 연속 상환 사채. 좀 더 나왔어. 됐고. 자, 그 다음에 가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 사채 발행 차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사채 할증 발행 시 인식한 이자 비용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현금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다. 바로 틀렸지? 봐봐.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은 대변에 액면 이자하고 유효 이자가 더 작지, 그지? 작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여기로 이렇게 나왔잖아. 할증이니까.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시 인식한 이자 비용은 사채 발행 할증 발행 차금에서 현금 이자를 뺀 거래. 말투 좀 틀렸지, 그지? 액면 이자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뺀 게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해줘야지. 액면 이자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서 나온 게 이자 비용이다. 차 할증 발행 차금에서 현금 이자를 어떻게 빼? 그지? 틀렸고. 사채를 할인 발행할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점차 감소한다. 그것도 틀렸지. 할인은 다 증가, 할증은 다 감소. 그러나 상각액은 둘 다 증가. 그런 거 이름 풀어놓는 거야, 문제. 틀렸고. 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 발행할 경우 마지막 기간 상각 완료 후에 장부가액은 항상 사채의 액면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그거겠네, 뭐. 만기 동일하게 되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총 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 금액은
같으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총 발생액과 각 기간의 상각액의 합계는 틀리대. 왜 틀려? 똑같지. 상각액, 그지? 옳은 건 3번이네, 3번. 자, 10번. 3일은 2001년 1월 1일 액면 금액 5천만 원의 사채를 할증 발행했다, 그지? 5,087만 5,800원의 발행, 할증 발행했다. 다음 중 3일이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유효이자율법에 한 이자 비용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 올바른 거 몇 번? 2번, 그지? 할증, 다 감소. 그리고 1번은 뭐야? 할인이네. 3번, 액면 발행. 예? 액면 발행. 여기까지 거 뭐 끝났지 뭐. 쉬었다가, 쉬었다.